신사옥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사옥에 지금 멤버 몇 명이 있는데 그냥 한번 가시죠. 가시죠. 라라라라라라라. 지금 날씨가 이렇게 익힘 나올 정도 추운데요. 저희 신사옥 배경입니다. 보시죠. 좋죠. 이게 다 한 땀 한 땀 저희가 피땀 흘려서 돈 번으로 돈으로 저희가 여기 보시면 지하 2층부터 5층까지 있어요. 저희 멤버 성렬이 형이 지금 녹음하고 있으니까 5층으로 가서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여기가 이제 녹음실이고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시죠. 나 이쪽 와서 이쪽으로 잘 나오는 거 왼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잡힙니다. 골목길을 돌아들어 가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녹음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포샷이라도 잘 나오는데 저희가 창문도 있어요, 사옥에. 그래서 이렇게 햇빛도 맞을 수 있고, 예전에 이제 연습실 다 지하여가지고 햇빛을 보기 어려웠었는데 이제 강압선도 이렇게 맞을 수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모로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한 만큼, 사장님도 열심히 한 만큼, 스태프분들 열심히 한 만큼, 팬분들 열심히 도와준 만큼, 사랑해주신 만큼 연습하고 녹음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렬씨가 녹음 중인데 한번 녹음하는 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자, 여기 녹음실입니다. 저희 성렬씨가 녹음 중인데요. 저기 녹음 중이죠. 안녕하세요, 성렬씨. 안녕하세요. 지금 오센에서 신사옥을 지금 공개하고 있는데 녹음하는 성렬씨를 찍고 있었어요. 네, 처음으로 이제 성렬씨 녹음하는 걸 공개했는데 네, 조금 약간의 인스트로 한번 찍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아니, 녹음하는데 앞에서 방해되기 좀 해. 죄송합니다. 지금 F 홍보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아, 자, 보시죠. 뭐나 지금, 아니 진짜로 작업 좀 하게 좀 나가봐. 조금만 더 찍고요. 내가 나가서 같이 인터뷰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그래요? 난 지금 거의 다 끝났어. 거의 다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아, 노래 잘하네요, 완전. 됐어요? 네, 됐어요. 피치 이런 거는. 좋아요. 앉아주는 걸로? 자, 이렇게 빨리 녹음을 했습니다, 성렬이. 아, 안녕하세요, 성렬씨. 아유, 커밍 앞에.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성렬씨가 열심히 녹음하는 모습을 찍고 싶어서 불쑥 찾아왔어요. 아, 여기는 저희 신사옥 5층에 위치하고 있는 녹음실인데요. 파옥이 저희 숙소 근처에 생겨가지고. 아, 이거 처음 오시죠? 어쨌든 여기. 네, 다 처음 오세요. 처음 공개되는 거예요. 이게 생긴 지 한 몇 달 정도 됐는데, 정말. 옛날엔 사옥이 없었을 땐 굉장히 불편했던 점이 많았어요. 저희가 뭐 스케줄 중에도 갑자기 뭐 녹음해야 되는 뭐 작업이 생기면은 강남으로 가고. 맞아, 갑자기 강남으로 갔다가 또 와서 또 다시 스케줄하고 이게 정말 힘들었었는데, 이게 저희가 뭐 스케줄을 구애받지 않고 정말 저희 숙소랑 가까운 위치에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갑자기 녹음도 할 수 있고 연습도 할 수 있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단 네. 시간 저희가 너무 돼서 엄청 좋고요. 네. 언제든지 녹음할 수 있어서 편한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저희가 피땀 정말 흘려서 열심히 한 결과가 있네요. 이거는 사업은 저희가 세웠다 해도 무방하죠. 네, 무방하죠. 아까 제가 그 얘기를 엄청 했어요. 아, 저희 피땀 흘렸다고 막 이렇게. 사장님은 자기가 세웠다고 하는데? 네. 그 뒤엔 저희가 있었죠. 네, 그쵸. 저희는 이럴 권리를 누리만 해요. 네, 누릴만 하죠. 네. 누려야죠. 아, 누려야죠. 아, 그리고 또 L씨가 지금 태칭에서 보컬 연습실에서 보컬을 연습하고 있대요. 아, 그 친구도 여기서 네. 녹음을 해야 돼요. 해야죠. 그래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네. 한번 몰래 찾아가 보려고. 아, 같이요? 네, 한번 가시죠. 가시죠. 가시다. 렛츠고.